시간에. 아니 뭐야 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에? 희동이 아니야? 얘 엄마는? 갔어요. 어린이집을 안 가고? 어린이집 다 휴원이래요. 뭐? 당분간 우리가 얘를 맡아주기로 했다고? 누구 마음대로? 어떡해요. 맞벌이 부부 생각해줘야죠. 어린이집 휴원이면 고모가 일을 못하잖아요. 아니 안 돼! 할 일도 많은데 혼자 애까지 봐야 되네. 돌리야! 돌리야! 애 좀 봐줄래? 잠깐 급한 일 좀 보고 올게. 다 어디 갔지? 놀이터가 텅텅 비었네. 왜 저렇게 빨리 달려? 학교 앞인데. 알았어, 알았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죠.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범위한 아동 권리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차별이나 학대를 받는 아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맞잖아. 보호해야 하고 아동의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이들은 말로도 때리지 말아야 돼.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도 학대라고. 어?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 있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소백에 가면 알려준대. 함께 가서 들어볼래? 함께해요. 선한 영향력 소백. 둘리와 함께하는 소백. 소백 유튜브 구독하고 좋아요는 꾹 눌러줘야 돼.